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오늘은 2021년 9월 3일 금요일이고요. 제가 오늘은 어제 편의점에서 산 구운 풍미 마늘 프랑크 소시지랑 이 핫도그 이름이 매콤 크림 전부 핫도그라는 핫도그예요. 오늘은 좀 미국 브런치 스타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맛있게 먹겠습니다. 입가기가 힘들더라고요. 아마 가격은 이 핫도그가 3,000원인가 3,500원이고, 요거는 2 플러스 1 해가지고 2,000원이에요. 아, 4,000원. 세 개에 4,000원이니까 하나에 한 1,300원 정도. 큰일 났다. 이거 뜯는 데만 좀 오래 걸리겠는데, 오늘? 뜯는 곳이라고 써있는데 뜯을 수가 없어요. 넥스봉에서 만들었네, 이거. 핫도그를. 핫도그를 뜯어먹고, 핫도그 이거 먼저 먹을래요. 와, 맛있겠다. 맛있겠죠? 솔직히 별로긴 해요. 사 먹지 마세요, 여러분들, 이거. 쿠닥인데? 일단 무엇보다 소시지가 비린내가 심해요. 너무 비린내가 심한 소시지예요. 좀 특별한 맛이 없어. 그런다. 어떤 분이 짜장면 먹방 요청하셨는데, 죄송해요.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짜장면 먹을게요. 짜장면을 시켜 먹을 일이 없으니까 집에서. 아직 여기 주변에 중국집도 잘 모르고, 최대한 빠른 시간에 짜장면 먹방 하겠습니다. 한 15cm 되는 것 같아요. 더 큰가? 네입 컷.
목말라요. 물을 마시고 싶은데 참고 있어요. 나중에 먹으려고. 또 먹겠습니다. 맛있겠죠? 핫도그 먹을 만하네요. 약간 PC방 조합이죠, 여러분들. 생각해보니까. 핫도그, 프랑크, 컴플릿. 역시 소세지는 두입 컷이죠. 소시지 먹을 때 주의할 점. 혀도 같이 깨물 수 있으니까 천천히 드세요. 방금 전에 약간 혀 깨물었어. 소세지랑 혀랑 식감이 비슷해서 조심해요, 여러분들. 천천히 드세요. 왠지 이렇게 먹으니까 옛날에 어렸을 적 PC방도 추억이 새록새록 돋네요. 말 나온 김에 PC방에 한번 갈까요? 날씨가 꽤 더워요. 어제까지만 해도 약간 선선했는데 오늘 날씨가 꽤 더워요. 날이 좋다고도 할 수 있고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 더위 잘 이겨내시고 맛있는 점심도 드시고 맛있는 저녁도 드시고 저처럼 이런 거 먹지 말고 든든한 밥 한 끼 하세요. 다 먹었습니다.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구독자 분들이겠지만 혹시나 구독 안 하신 분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열심히 방송하는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먹방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도 노력을 해볼 테니까 많이 봐주시고요. 쇼츠 불편하신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의 이제 홍보용 영상이니까 제 방송 좀 많이 구독해달라는 이해해 주시고요. 그럼 오늘은 이만 안녕.